5월 4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만화 페스티벌. 어린이 런치 세트라는 문구 아래 아동을 연상하게 하는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착취를 떠오르게 하는 판넬도 세워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이런 상품들이 버젓이 전시됐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지만 주최 측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물건을 판매한 구역은 어른의 특별존으로 신분증 검사를 통해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건 단순히 오해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출동으로 인해 행사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작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성인 부스는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